안녕하세요. 연수구 보건소 운동지도사 양지영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거북목 굽은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북목과 굽은 등 두 증상을 일컬어 부르는 상지교차 증후군은 근육의 길이가 단축되는 근육군과 약화되는 근육군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약화되는 근육군에는 강화 운동을, 단축되는 근육군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증상을 개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 돌리기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과도하게 늘어나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 목 주변 부위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다음은 사각근 스트레칭입니다. 사각근은 목 옆부분부터 쇄골, 갈비뼈까지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한 손으로 의자를 잡아 어깨를 고정시키고 반대손으로 머리를 감싸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통증이 약간 느껴질 정도까지 늘려주고 호흡을 뱉어줍니다. 다음은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입니다. 흉쇄유돌근은 귀 뒤쪽 부위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부터 쇄골까지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한 손으로 의자를 잡아 어깨를 고정시키고 반대손으로 귀 뒤쪽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머리를 감싸줍니다. 고개를 대각선 방향으로 내리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전과 동일하게 통증이 약간 느껴질 정도까지 늘려주고 호흡을 뱉어줍니다. 다음은 밴드를 이용한 소흉근 스트레칭입니다. 밴드가 없을 경우에는 밴드 없이 맨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밴드를 어깨 너비로 잡고 팔꿈치는 옆구리 쪽에 고정시켜줍니다. 가슴을 쫙 펴고 양팔을 옆으로 벌려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때 팔꿈치가 같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팔을 벌리면서 호흡을 뱉어줍니다. 다음은 등근육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총 3가지 동작으로 등 부분에 있는 능형근과 중하부 승모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Y자 모양으로 벌리고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게 해줍니다. 양손을 하늘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3초간 동작을 유지해줍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같은 방법으로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다음은 팔을 90도까지 내려 T자 모양으로 벌리고 전과 동일하게 하늘 방향으로 양손을 들어 올립니다. 3초간 동작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음은 팔을 더 아래로 내려 A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전과 동일하게 하늘 방향으로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3초간 동작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전거근 운동입니다. 매트에 엎드려 내발기기 자세를 취하고 팔, 등, 다리 사이의 공간이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손가락을 벌려 매트 바닥에 잘 밀착시켜줍니다. 겨드랑이 안쪽에 힘을 주면서 몸을 하늘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5초간 자세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동작을 하면서 목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허리는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힘을 주어 척추의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 줍니다.
지금까지 거북목과 굽은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 속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바른 자세와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수구보건소 운동지도사 양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